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와, 제가 대만에서 팬미팅을 하다니 참 감사하네요. 아직까지 대만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먼 곳에 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시는 대만 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선물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표를 사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울지마.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오신 그 마음들 예쁘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려요. 한국 팬미팅 때한 분이 이러셨어요. 너를 위해 살아! 라고.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가족과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이 배우 좋아해 했을 때, 야, 너 정말 멋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멋진 사람의 팬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배우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기도와 마음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요. 서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요. 늘 항상 힘들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참. 谢谢,谢谢,谢谢. 처음으로 대만에 와서. 아, 谢谢. 감사합니다. 接下来是信件以外的内心话，我们先让他擦擦眼泪，给他拍拍手。